한옥방이고요. 인테리어를 한옥 형태로다가 해놨습니다. 침대도 큼직한 게 있고, 빔 프로젝트도 있어요. 컴퓨터도 있고, 몇명더잘수 있게 이불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냉장고에 물하고 음료수. 공기청정기 같은데, 욕실이 욕조가 아주 큰게 있습니다. 티비 위에 빔 프로젝트 스크린 있고요. TV도 큼직한 게 있습니다. 한차하고 커피, 녹차? 머리띠하고 뭐솜 같은 거 들어있고요. 칫솔, 면도기, 마스크팩, 청결제, 그리고 입욕제도 들어있네요. 아버지 마시긴 편하죠? 여기다 틀어놨어요. 겉간에다. 온천공원입니다. 원래 요 스파텔 호텔 저긴데
느낌 안 나고. 틀어놓고 돌려봐. 오. 물체를 끓여볼래? 뜨거워? 빔 프로젝터 스크린 이렇게 내리는 거네. 버튼이 이쪽에 있었네. 빔 프로젝터. 샐러드 바가 있고요. 커피. 얼음도 있나 본데? 빵도 있고. 시리얼도 있어. 옆에 얼음도 있습니다. 5층에 있는 다른 방이고요. 여기는 한옥 방보다 크기는 좀 작은데 아담하고 또 인테리어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. 컴퓨터가 두 대 있고요. 침대 쿠션이 괜찮은 건가 모르겠네. 욕실도 큼직합니다. 욕조는 저쪽 한옥 방보다 좀 작고요. 뭐 샴푸, 린스, 바디워시 있고. 목욕제도 들어있고요. 이 방에도 스크린하고 프로젝터가 있습니다. 여기 사장님이 판매하는 거라고 비빔장을 하나 주셨는데요. 국수나 냉면 같은 거 비빔할 때 맛있다고 하는데 묵직합니다. 1kg 짜리네. 시작하면 되지. 당신 말이지. 응? 저라면 그때 수업